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정리하고 돌아오라는 그 황제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때 이런 명령이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으려면 이들이 움직여야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호적하는 그때에 맞춰서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러 갔어야만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를 움직여서 로마의 황제를 움직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은 꼭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그 말씀들 우리는 단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뿐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 그러실 수밖에 없으신 분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꼭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또한 계속해 주시는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7절에 보면 처자들 나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만왕의 왕이 말 구유에 태어납니다. 말 구유에서 그리고 말 구유 위에 누였습니다. 강보라는 것은 일반적인 보자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쓰는 하찮은 그렇죠. 거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입니다. 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 여관에 머물 곳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느냐.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필이면 천사들이 그 시대에 가장 핍박받고 가장 멸시받고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가장 소외된 가장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누구에게 전하느냐.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하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예. 어둡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죠. 큰 기쁨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목자 같은 우리의 삶, 목자 같은 우리의 상황, 전혀 기쁠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천사가 말씀을 줬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는 큰 기쁨의 소식을, 큰 기쁨을 주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구주님. 예. 이제 크리스마스인데요.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그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하면 평화를 주신다. 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네. 정말 이 세상은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이 세상은 불안한 것 천지입니다. 네. 뉴스를 바라보면 참 안 좋은 소식도 가지가지예요. 안 좋은 소식도 가지가지죠.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한 부분들이 많죠. 그렇죠? 뭐 백신이 나왔지만 이게 언제 다 완성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네. 영국에서는 변종 백신이 나왔고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예. 우리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코로나로 걸리고 걸렸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고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문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과 평화를 주시겠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참 평안과 평화를 또한 기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쏟아 부어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합니다. 또 큰 기쁨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주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평화를 모르고 세상은 정신이 없고 세상엔 온갖 안 좋은 소식과 소문들이 들려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 속에서 평화와 기쁨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주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신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